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19년식입니다. 이제 키로수는 25,100개 뛰지 않은 거의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멀리서 방문해 주셨고, 이 차량에는 탄 R타입 스로틀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보 구간에 무동력 하나, 그리고 중통에 무동력, 그리고 배기에 무동력 해서 와류 제품하고 저 유속 중강 시스템 탄 제품만 해서 세팅하고 지금 테스트 지금 나왔고요. 이 차량은 처음에 이제 사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탄력 주행이 안 된다, 차가. 그 부분하고 언덕에서 80km, 100km 구간에 좀 힘이 딸리는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엑셀 뛰세요. 이거 계속 밀려나요. 저 신호 보고 제가 때라 그랬던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면 되고요. 잠시. 그러니까 탄력 주행 부분도 사장님은 운전을 해봤더니 원래 전에 차가 코란도 C 같은 경우는 내리막에서 엑셀 뛰면 그래도 탄력 주행이 잘 됐었는데 이 차량은 오히려 속도가 줄었다 말씀해 주셨죠. 네, 예, 그죠? 이따가 저기 우리 언덕 가서 내리막 갈 거거든요. 그때 한 80km 딱 만든 다음에 엑셀 뛰고 속도 얘기를 보자고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래서 탄력 주행이 잘 되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비도 좋아질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스타트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틀리죠. 스타트가 네. 틀려요. 저속 구간에서 좀 힘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가볍게 바뀌어 버려요. 그죠? 딱 타본 적. 스타트가 좀 네. 약간 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또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경유차 RV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가용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가면 난 뒤늦게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달고 나면 그것도 싹 좋아져요. 그리고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요. 계속 지진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타트가 부드러워졌다는 걸 좀 느끼셨고, 그죠? 타면서 계속 더 좋아져요. 타면서. 일단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딱 타보면 장착하고 이게 느껴질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바로 느껴요. 성남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와요. 성남 많이 오더라고요. 인천, 성남, 부천. 이제 운전이 즐거워진다니까요. 엑셀이 반응이 빨라지고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져요, 운전. 지금 때도 계속 가죠? 그게 느껴지죠? 저 언덕 한번 80km, 100km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 고바이 있으니까. 계속 지진 가십니다. 저희 탄 제품 딱 봐도 지금 우리 게라지에서 타사 제품들 거랑 우리 거랑 딱 모양 봤을 때 완전 모양이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비싼데 이쁘고 디자인도 괜찮고. 예. 네.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 머리 많이 썼습니다. 장착해보고 딱 운전해보면 아세요. 언덕도 좀 부드럽게 올라가죠. 언덕도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 언덕이 부드럽게 올라간다. 출력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RV 차량들, 뭐 이런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고 그러면 좀 반응이 늦기 때문에 바뀌질 못하는데 이제 그냥 밟은 막 흔들어 나가서 반응이 빨라져요. 네, 반응이 빨라져요. 반응은 진짜 빨라진 거죠. 지금 엑셀 뛰셨죠? 네. 자,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도 계속 치고 가요. 네? 네? 이거예요. 왜냐면 저기 빨간불이니까 또 떼라 그랬던 것도 맞고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그죠? 저기 이제 저기서 출발해서 한 70km, 80km 만들어 놓고 엑셀 딱 떼보자고요. 어떻게 변화가 바뀌는지. 네, 여기서 직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오늘 사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도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이것도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탄은 하나는 집어넣읍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는요 터보하고 트로틀 터보하고 인터쿨러까지 탄으로 넣잖아요. 네. 또 틀려져요. 자, 예를 들어 사장님이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터보도 이제 탄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오늘 넣었던 거 50% 보상 판매 해드립니다. 예, 네, 보상 판매하면서 새 걸로 또 바꿔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장착하면 계속 재밌게 오실 거예요 아마. 한번 보세요. 지금 한 60만 만들어놔 보세요. 밟아서. 60만 만들 자동으로. 이게 내리막길에 이게 속도가 뚜렷하다고요?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 아까 50, 40 조금 넘어서 떼는데 벌써 60이에요. 계속 올라가죠. 거짓말 안 해요 저희. 그리고 엑셀 뛰세요 또. 저기서 유턴할 거니까. 또 보세요 속도 계기. 계속 갑니다 그냥 막. 그죠? 이런 거는 어땠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턴입니다. 브레이크 잡으시고. 단속 구간입니다. 틀려졌죠? 네. 거짓말같이 틀려졌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또 이럴 때 기분이 좋고요. 사장님은 분명히 얘기했어. 신차인데 왜 내리막에서 밟았는데 속도가 막 뚝뚝 떨어지냐고. 탄력중이 안 되고. 근데 다른 차 전공은 그래도 좀 갔었어. 탄력중이 됐었어. 근데 이건 안 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이제는 그렇게 운전하시면 연비 분명히 도움 됩니다. 좋아진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여기서 유턴하면 차가 없거든요. 하자마자 약간 오르막이에요. 평지지만 한번 그냥 좀 밟아야 됐다고 해서 쭉 지그시 밟아보세요. 그리고 속도계를 보면서 쭉 밟아보시면 이 가속 올라가는 게 틀려요. 그거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사장님 가실 때 고속도로를 올리게 되든 하게 되면 차 없으면 140이든 150이든 160이든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은 전에 밟을 때보다 덜 밟았는데 막 속도 올라가는 가속력, 그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더 틀려져 버려요. 그때쯤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시내주행하고 틀려요 완전히. 자 이제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한번. 엑셀 뛰지 말고 쭉 밟아보세요. 그리고 속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가속 먹는 게 완전 틀려져 버려요. 잠깐 밟아도 80, 90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로백이라는 거 아시죠? 평지에서 그거 한번 하면 이게 엄청나게 빨라져요. 반응이 빨라졌기 때문에. 엑셀 뛰셔야 돼요. 뛰었어요. 그죠? 오르막인데도 계속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오히려 브레이크 급하게 밟으셔야 돼요. 그죠? 사장님 지금 웃고 계신데 틀려진 게 느껴지시니까 사장님 웃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맞죠? 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착하러 이 코스를 한 바퀴 꼭 도는 이유가 오르막도 한번 쳐보고 내리막도 쳐보고 평지도 가보고 이러니까 딱 장착하고 타보셔야 그 효과를 알아요. 그리고 가면서 타보고 또 놀라시는 분들은 전화 또 옵니다. 와 정말 차 기가 막히게 나가요 하고 막 전화가 와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녹취한 걸 또 유튜브에 올려야 고객분들이 타보시고 직접 얘기한 게 거짓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네. 더 타봐야 이제 네, 알겠죠. 네. 지금은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거예요. 그럼 됐어요. 더 타보시고 전화 주세요. 네. 타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유속 증강 시스템 타는 원래 기존 저희 제품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까지도 계속 좋아지고 이제 세팅한 값만큼 다 올라가는데 타는 기가 막히게 계속 조금씩 좋아져요.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결과. 하여튼 더 타보시고 전화 주시고요. 요 차선으로 계속 좀 갈게요. 왜냐면 저 밑에 좀 내려가서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어때요? 네. 내리막길에 네. 속도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사장님 너무 저속에서 이걸 체크하는 거고 한 80에서 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계속 밀고 갑니다. 80까지 맞춰놓고 떼보세요. 여긴 또 이제 다시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었어요. 그죠? 그런 거 계산하시면 돼요. 하여튼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